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주인을 찾기 위한 대웅제약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소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쉽게 말해 보톡스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경독소 박테리아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